한때 물속을 헤엄치는 불가사리라는 이름으로 불가사리의 한 종류로 잘못 알려졌던 바다나리는 불가사리는 아니지만 급피동물이라는 점에서는 성게나 불가사리, 해삼류와 친척벌이다. 바다나리강에는 외형상 두 분류로 나뉘는데 해저 바닥에 붙어 살며 줄기가 있는 바다나리와 유영생활을 하는 갯고사리로 구분한다.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갯고사리 또는 갯나리는 영어 이름에 불가사리라는 스타피쉬가 붙어 있고 바닥에 붙어 사는 바다나리는 나리꽃을 닮았다고 이름에 릴리가 있다. 즉, 바다백합이라는 별명을 가진 바다나리는 몸에서 자루가 나와 바닥에 물체에 붙거나 감겨서 마치 식물처럼 보이지만 엄연히 동물이다. 바다나리 강은 5억 5천만 년 전에 나타나 2억 4,500만 년 전 이후로는 거의 변하지 않아 육지 식물인 고사리와 함께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린다. 이 바다나리는 급피동물들 중에서는 가장 원시적인데 머리라고 불릴 만한 특정한 부위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고 여러 개의 팔이 몸에서 방사상으로 나와 있고 깃이 마치 새의 날개기처럼 보이기도 한다. 화석에서 보이는 바다나리는 뿌리가 있고 바닥에 붙어서 살았지만 현생 바다나리의 대부분은 성체가 되면 변태하여 자유롭게 헤엄도 치고 바닥을 기어다니기도 한다. 입과 항문은 위쪽에 있고 원래는 다섯 개였던 팔은 여러 개로 갈라져 5위 배수 개수를 가진다. 바다나리류는 전 세계에 약 620종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0% 정도 되는 바다나리류는 심해에 심지어 9000m 위 깊이에서도 산다. 하지만 나머지 80% 정도의 줄기가 없는 갯고사리는 상대적으로 얕은 바다, 특히 카리브해와 남태평양, 심지어 남극해역에서도 산다.